자, 저 공식을 딱 적어 놓겠습니다. 저 공식이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하느냐? 저 공식이 뭘 이야기를 하느냐? 가장 위대한 이 공식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만 다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이제 모두 이건 내가 딱 유일하게 빨간 걸 쓰겠습니다. 라그랑제 이퀘이션. 라그랑제안을 위치에 대해서 편미분해주고 마이너스 이거는 색깔로 지금 달리 해주는 거예요. 빼기 뭘 해주냐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는데 뭘 해주냐면 라그랑지안을 속도에 대해서 편미분한 이 값이 제로라는 거예요. 와, 이제 컬러풀하네.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물리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내가 빨리 한번 해볼게요. 이런 간단해요. 라그랑제안이 일단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를 위치에 대해서 나눠주면 무슨 말이지? 미분해준다는 말이 뭐지? 그 양을 다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라그랑제안을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속도로 미분해준 그 값을 또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왜 그렇게 파워풀한 공식이 됐냐면요. 이게 소위 말해서 범함수를 구하는 건데, 범함수는 뭐냐면 함수의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방정식 속에는 이게 실제로 방정식이 100만 개가 넘는 방정식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입자 개수만큼 방정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방정식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단순한 방정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왜 혁명을 일으켰는가를, 그리고 왜 이게 자따는 물리의 정석, 왜 이게 물리학의 정석이 됐느냐, 주춧돌이 됐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방문호 박사가 이걸, 물리학 하는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걸 선언한 거예요. 자따는 운동량, 에너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사람이 있죠. 물리학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운동량하고 에너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운동량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만 이해하면 거기서 모든 물리 문제가 풀린다 그랬죠. 바로 그걸 내가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라그랑제안입니다. 이 공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지금 빨리. 이게 모든 걸다 설명한다는 거, 물리의 정석이라는 거는 딱두 가지 관점이야. 네, 두 가지가 빨리 풀어줄게요. 이게 물리의 모든 걸 설명한다. 자, 그걸 뭐냐 하면 첫 번째, 이게 제로 되려면 조건을 한번 들어보는 거. 자, 이거 제로 되려면 간단해요. 이거 넘겨갖고, 이거 이꼴, 이거 해도 제로가 되죠. 이두 양이 같으면 제로가 되죠. 그 조건 말고, 선언적으로 조건을 하나 다는 거예요. 요게 제로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게 핵심입니다. 자, 라그랑제안을 위치에 대해서 편미분한 이 값이 제로라면, if, 제로라면, 이 방정식은 누구나 다풀수 있어요. 풀어보는 거, 이 방정식. 자, 따라 초등학생. 초등학생을 생각해도 돼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요.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 아니요. 뭐, 라그랑제가 뭐 아무리 천재라도 이 사람이 뭐, 1700년도 사람인데, 우리는 2000년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항상 생각하세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아인슈타인 같은 것도 공부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천재라도 그 100년 전인데, 이거 왜 못해? 이렇게 하면 돼요. 300년 전이에요, 200년 전이요. 그러면 이건 초등학생도 할수 있어요. 뭐냐면 이걸 제로라 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제로 돼야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화살표로 답이 나왔어. 이걸 제로라 두면 당연히 야는 이 라그랑제안 최소 라그랑제안 모션 이퀘이션에서 야가 제로가 돼야 돼. 이건 초등학생도 할수 있어. 수학 이전이야 이거는. 이거 제로 돼야 돼. 됐죠? 네. 자, 이렇게 됐다 보니 자 조금 빨리 합니다. 이렇게 됐다 보니 곧장 여기서 또 귀결이 나와. 이건 당연 귀결입니다. 화살표는 머스터, 슈드비, 예, 해버투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 뭔가 이게 제로라도 야가 제로 돼야 돼. 야가 제로 되면 자 미분의 초동 자식 자자 힘 빼고 간단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거예요. 누구? 요 갈로안을 자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제로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자 이건 알아두세요. 어떤 걸 미분해가 제로 될때 그거는 뭐냐면 제로가 되는 거는 자 미분은 뭡니까? 뭐의 변화율입니다. 변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거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제로란 말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 대수 변하지 않는 건 뭐든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지. 박문호 박사, 시간 대수 변해 안 변해? 바뀌지. 그렇죠. 대응도 바뀌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바뀌,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내가 왜 바뀔까요? 시간에 대해서 바뀔까요? 예, 작년도 거의 한 20시간 내가 강의했잖아요. 뭐, 신체 예산 통제 이야기했죠. 인풋하고 아웃풋이 달라지면 이제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자유학입니다. 인풋, 아웃풋이 다른 말에 따라서 에너지. 이제 또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의 수급이 달라지면 나는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바위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다 동일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개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 안 바뀌잖아요. 뭐가 상수가 되었냐면 요 미분당하고 있는 야가 상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파샬 L이 파샬, 그러니까 라그랑제언을 속도로 나눈 이 값이 반드시 뭐가 되었냐면 이게 상수값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상수값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상수는 1, 2, 3, 4, 5, 7, 마이너스 3 이런 거 그게 상수요. 그러면 어느 상수인지 모르지만은 딱 하나 알고 있는 거는 어떤 상수에도 상관없어요. 숫자만 되면 돼요. 그래서 물리학자가 자 숨죽이고 지구 물리학 역사상 처음으로 뭐가 등장해요. 이게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상수다. 그럼 데피니션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을 상수인데 이 값을 그냥 보통 C라 적을 수도 있는데 컨스탄트 C라 적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상수를 뭐라 하냐면 P라 적자라고 바로 나그랑제인지 누가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걸 P라 투자한 거예요. 상수요. 그래서 이 상수의 이름이 뭐냐? 이 상수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이 상수의 이름이 이게 처음으로 이제 물리에 등장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게 여러분들 뿌리를 찬 거예요. 이야, 이게 막 희한하게 돼버렸네. 네. 이게 P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P라는 단어를 P, 물리학에서 영구불변의 물리학에 두 명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량. 자, 또 운동량. 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운동량 상수라 그래요. 이 이름이. 바로 운동량. 운동량 뭐다? 상수라는 거예요. 상수. 따라서 모멘텀. 자, 드디어 모멘텀이 출현한 거예요. 요, 있죠, 모멘텀. 드디어, 이제, 물리학에서 왜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해했는데, 첫 번째, 자, 주인공이 등장한 거예요. 자, 운동량. 네, 운동량. 자, 운동량은 딱, 다시, 오늘 강의는 여러분 딱 한 개념만 갖고 있습니다. 관점. 자, 질점. 질점이 뭐의 함수로 했어요? 시간의 함수였잖아요. 그럼 질점이 시간의 함수,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동하잖아요. 이동했죠. 요거 있다가, 요렇게 1초에 10m 이동했다면 속도가 나오잖아요. 속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질점에다가 질량을 갖다 붙여봤어요. 질량 1이라 붙여봤어요. 질량 갖고 있는 질점이 이동을 했어. 그럼 질량 곱하기 속도. 그렇죠. 그게 바로 운동량이에요. 됐죠. 자, 그럼 더 중요한 거는 운동량이 왜 출현했는가? 운동이 어느 조건에서 나왔어요? 다시 이걸 야를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뒀는 거예요? 바로 라그랑제안이 뭐다? 위치에 대해서 바뀌지 않으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뭐냐 하면, 바로 위치, 자, 뭐죠. 자, 질점이 여기 있다가 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하, 여기서 시간 1초 전에 여기 있다가 10초 후에 여기까지 간 거예요. 했는데, 질량도 안 바뀌고, 그러면 그게 이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동에 대해서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보존. 보존. 지금 드디어 보존을 이야기합니다. 보존의 법칙. 자, 보존 법칙. 예. 상수란 말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뭘 하냐면, 이게 공간 이동입니다. 이게 좌표잖아요. 좌표에 대해서 나그랑제안이 제로가 되란 말은 뭐냐면, 좌표에 대해서 나그랑제안을 제로로 요구했더니 운동량이 나와버리는 거예요.